지난 시간 했던 일 잠깐 오늘 계속 연결되기 때문에 말씀 좀 드릴게요. 뭐 BSC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건 잊어버려도 된다 말씀을 드렸고, 네 가지 관점에서 우리 시흥에 있는 연과 관련된 분들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찾아보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네 개 관점이, 하나는 돈과 관련된 건, 뭐 하여튼 연과 관련된 걸 팔아서 돈을 벌자, 뭐 그럴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냐 하는 거였고요. 하나는 돈을 벌려 그러면 사가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가야 되는 고객들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그게 지역사회에 더 파급 효과를 내거나 지역사회 자원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내부에 지금 연과 관련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더 공부하거나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필요한지, 네 가지 여러분들이 두 조로 나눠가지고 찾았어요. 재무 쪽에서는 그래서 체험활동을 해서 수익을 좀 내면 좋겠다, 그 다음에 농부장터에 참여하면 좋겠다, 지역생활과 연계하면 좋겠다 하는 아이디어를 내셨고요. 고객 쪽에는 편리한 세트 상품을 개발하면 좋겠다, 뭐 예를 들면 뭐 연 국수도 있고 또 그 장도 만들 수 있고 뭐 육수도 만들 수 있어서 그걸 세트로 만들어서 싹 가져가서 먹을 수 있게 하면 좋겠다. 연 효능, 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홍보가 잘 안 돼 있다, 또는 시흥의 특산물이다라는 것도 홍보가 안 돼 있어서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연이 원래 가격이 좀 비싸다, 그걸 좀 조정했으면 좋겠는데,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덩어리가 커서, 저도 그래요, 연근 이걸 두 개씩 말아서 팔더라고요. 집에 가면 네, 두 개 다 못 먹어요 사실은요. 사실 하나도 못 먹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래서 소포장을 좀 개발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광고, 그다음에 지역사회에서는 이제 두 가지 의견이 이제 비슷한 의견인데요. 광곡지 시흥만 연꽃 테마파크를 명소화했으면 좋겠다, 또 거기를 지역 문화자산화, 시베지가 시흥이니까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바라지 홍보 가면 입점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하셨고요. 그다음 학습 통장과 관련해서는 생산자 가공협의회, 그 다음에 생산자들이 친환경이나 GAP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면 좋겠다, 해외 선진지 견학 갔으면 좋겠다, 로컬푸드 사회적 경제랑 네트워크 했으면 좋겠다, 항상 정기 모임을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의견들이 나왔어요. 제가 이거 정리하면서 제 의견을 조금 썼는데요. 한 가지는 회원제 판매 시스템을 도입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사실은 연은 연잎이 생산될 거나 셀 때와 연근이 생산될 때가 다른가요? 다르죠. 혹시 그게 연잎도 몇 차례가 나오나요? 그 종류가 달라요? 계절마다? 상품은 같아요? 7월 8일 언제부터요? 아니 시작은? 연꽃 연잎을 파는 시작은? 7월 중순부터 언제까지? 1년 내내 어떻게 해서 팔아요? 진공 포장. 네, 여하튼 간에 좀 계절마다 상품이 달라지면 뭐 1년에 4번 받는 사람을 연회원처럼 모집해서 판다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해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거기에 가공품을 묶는데, 또는 그게 연만 가지고 안 된다면 시흥에 나오는 다른 상품과 연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흥에 쌀이 생산될 때 쌀과 묶어가지고 연 상품을 파는 거죠. 시흥에서 다른 농산물이 나올 때 그거를 묶어가지고 파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뭔가 보내주는 판매도 만들 수 있겠죠. 이런 방식으로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가 일단 한번 붙여볼게요. 자, 그 다음에 시흥의 홍보 상품 개발.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좀 드렸던 건데요. 이쪽에 공예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오늘 안 계신가? 네.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저번에 제가 순천의 짱둥어 얘기 했죠. 그죠? 순천이 유명한 음식이 짱둥어예요. 근데 거기 미술가가 짱둥어, 도예가예요. 짱둥어를 도자기처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도자기가 아니고요. 도자기 방식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도자기가 아니고 오카리나예요. 그래서 짱둥어의 입을 맞추고 불면 소리가 나요. 음도 맞출 수 있고요. 그래서 그걸 일종의 관광지마다 팔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걸 계속 생산하게 해서 팔죠. 그래서 순천에 일종의 팬시 제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흥의 연이 시베지인데 그거와 관련돼서 무언가 우리가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걸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사실 그게 만들어지면 잘 모르겠는데 시흥에 손님들이 오면 뭘로 상품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시장님이.
외국에서 손님들 오면 연제품. 그럼 그것도 넣어서 팔 수 있잖아요. 연제품은 없어지는데 이놈은 계속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퍼지겠죠, 그죠? 네, 이런 방식으로 해서 무언가 연을 포함해서 그런 제품들을 좀 만들어 보자. 그래서 시흥시 홍보 상품을 하여튼 우리 먹을 수 있는 상품뿐 아니라 그런 걸 다 활용해서 만들어 보자는 거고요. 교육만 받으신다고 했는데 그거를 인증까지 좀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거는 고객들한테 신뢰를 주는 거라서 이쪽에 좀 붙여보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런 뭐 지역 자산화가 만들어지면 연을 관련해서 관광 코스를 좀 개발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연이 독소를 뺀다면서요. 제가 찾아봤더니 뭐 마스크팩도 만들 수 있고 뭐 찜질도 할 수 있고 이렇다면서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코스를 개발할 수 있죠. 어딘가 만들어 놓고 시흥에 어디를 왔다가 연 음식도 먹고 그걸로 쉬고 또 자고 어디 갯벌도 가보고 뭐 이런 코스를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좀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다른 상품과 패키지 상품도 개발하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공예품이 됐든 또는 농산물, 연이 아닌 농산물이 됐든 이런 패키지 상품들도 개발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한 몇 가지를 더 붙였어요. 그래서 일단 네 개가 완성됐어요. 뭐 이걸 할 거냐 말 거냐는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이죠. 아이디어니까. 저도 아이디어를 낸 것이니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네, 보통 이제 우리가 컨설팅을 하면 여기서 끝나요.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쓰는 거죠. 뭐 체험 활동은 어떻게 하는 거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어떻게 하면 된다. 그때 항상 없는 건 누구냐면 이게 없어요. 이게 나머지 나 있어요. 컨설팅 보고서예요. 누가 할 거냐가 없어요. 네. 그럼 공무원들이 다 아냐? 다 못해요. 해도 안 돼요. 네. 그래서 누가 할 거냐를 안 정하고 대부분의 컨설팅은 또는 용역은 끝나요. 그래서 오늘은 중요하게 누가 할 거냐를 정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걸 한 사람이 하기는 한 주체가 하기는 조금 일이 많고 성격도 좀 달라요. 그래서 일단 쉬운 거부터 일단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정기 모임 하는 거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정기 모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정기 모임을 한다 그러면 이 정기 모임은 여하튼 협의회가 되겠죠. 그죠? 협의회가 뭔가 하여튼 만들어져서 매년 정기 모임을 해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협의회를 만들고 정기 모임을 한다. 그러면 이 정기 모임이 이쪽에다 붙일까요? 네, 정기 모임이 뭐 교육도 여기서 주관해서 시키고 그죠? 필요한 교육이 있다면 뭐 사실 이 교육 말고도 더 다양한 교육들을 할 수도 있겠죠. 아, 요거 조금 달리 붙여볼까요? 선진지 견학 같은 거 갈 수도 있고 또 네트워크 같은 거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협의회를 한 가지 묶음으로 묶어보는 거예요. 협의회에서 해야 되는 일, 연과 관련된 전체가 모이는 일만 묶어보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1차 상품이 개발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1차 상품 생산자들이 할 수 있는 것만 한번 묶어볼게요. 그거는 일단은 아까 여기 있었죠. 여기 연 가격 조정, 그죠? 그리고 또 교육 인증 뭐 이런 거가 생산자들이 1차 생산하시는 분들이 조금 노력해 주시면 좋은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이 이제 무언가 팔려야 되니까 판매와 관련된 것도 묶어볼게요. 네. 자, 일단 여기다 모여 있긴 했었는데요. 이쪽으로 붙일까요? 네, 판매와 관련된 거는 이렇게 묶었어요. 자, 그래서 판매와 관련된 걸 묶었는데요. 사실은 이 판매와 관련된 것 중에 연 홍보하는 것도 사실 판매할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죠. 그죠? 그래서 이건 이쪽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바라지 홍보관도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홍보관에 들어가서 팔아야 될 거니까 이쪽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네,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남은 이거
편리한 세트 상품 개발. 이것도 어쨌든 판매하시는 분들이 묶어가지고 이게 팔릴까 말까 고민하면서 팔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여기다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넣었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건 뭐냐면 이제 광곡지에 지역 자산화하면서 그걸 가지고 패키지 관광 상품도 만들고 시흥의 홍보 상품도 개발하는 것이 남았어요. 그래서 대충 제가 보니까 이거는 전체 협의회가 해야 되는 일. 물론 협의회 전체에서 주관해서 이런 일과 다 연계를 가져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일은 전체 협의회를 만들어서 진행을 한다. 이건 일단 생산자들이 무언가 1차 생산이 일단 돼야 되고 그게 품질을 가져야 되니까 그냥 뭐 그냥 제 생각에는 생산자 협동조합을 만들면 어떨까 예요. 꼭 협동조합이 안 돼도 되지만 생산자들이 모여서 이런 일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라고 하는 거죠. 이건 여하튼 간에 공동 판매죠. 그죠? 공동 판매 뭐 사업단 이렇게 이름을 지어 볼까요? 뭐 이게 나중에 협동조합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요 부분은 고민을 해보니까 좀 헷갈리게 적었네요. 이 부분은 좀 지울까요 이제? 자,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사실은 여기 있는 분들 스스로 할 수 없어요. 행정하고 일을 같이 해야 되는 많은 일들이 있어서 이건 민관 협력 사업단 이렇게 제가 이름을 지어봤어요. 어때요? 협의회 전체를 움직여야 되고 거기에 몇 가지 뭐 사업단이 있는 거죠. 통일할까요? 여기도 사업단으로 할게요. 나중에 조직은 뭐 협동조합이 됐든 협의회 수준으로 있든 뭐 상관없죠. 자, 이렇게 세 가지 협의회 하나에 세 가지 사업단으로 만들었어요. 어떠세요? 이렇게 묶어내면 될까요? 괜찮아요? 네.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일을 누가 할 거냐죠. 그죠? 누가 할 거냐죠? 네. 그래서 여러분 앞에 포스트잇이 있죠. 여러분 이름을 쓰세요. 그 요 밑에 이제 붙일 거예요. 네. 여러분 이름을 쓰세요. 네. 두 군데 들어가셔도 돼요. 두 군데 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름 두 장 쓰셔도 돼요. 일단 한 장씩만 일단 써보세요. 한 장씩만 자기 이름을 써보세요.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쓰셔야 돼요. 네. 이름만 쓰세요. 어디 들어가겠다가 아니라. 네. 이름만 써서 절 주세요. 네. 이름만 써서 절을 주세요. 네. 자, 이제 그냥 선택해서 한쪽에 하고 싶은 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나 지금은 잘 모르겠다 하시면 그냥 넘어가도 돼요. 난 이런 일 못한다 하시면 안 하셔도 돼요. 네, 이거 뭐 강요된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같이 모여서 우리가 일을 할 때 하고 싶은 일을 해야죠. 누가 시켜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나는 참여 못하겠지만 뒤에서 돕겠다 하시면 뭐 그러실 수도 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것도 아니고 또 뭐 그렇다고 해서 비난받을 것도 아니죠. 그래서 그냥 넘어가셔도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 네, 선생님 늦게 주셨지만 네, 어떤 일 하고 싶으세요? 생각들 해보시고요. 네, 없으면 넘어가고요. 또 이따 의견 주셔도 돼요. 우리 구성경 선생님 어떤 일 생각해보고. 네, 이렇게 해서 다 생각하면 우리 사업이 안 돼요. 권은주 선생님 어느 쪽 일을 하시면 좋을까요? 공동 판매 사업단. 네, 좋습니다. 자, 안영민 선생님 생산 쪽에. 네, 김보경 선생님 공동 판매 사업단. 네, 김도현 선생님 네, 생산. 두 장이 붙였구나. 한 장이 밑에 계신 분이 있네요. 아, 아니구나. 백지 두 장 있네. 네, 다음에 또 이쪽에 진상현 선생님 생산. 네, 다음에 김유진 선생님 민간협력사업. 네, 이정훈 선생님도 민간협력.
분들이 기술센터에서 민간 협력적으로 오셨어요. 지금 없는 건 협의회 두 분 고민하셨어요? 협의회 전체 협의회를 하시고 싶다. 네, 또요. 우리 구성경 선생님 공동 판매. 네, 됐습니다. 자, 이제 여기 나오셨던 분 아시죠? 오늘 참석 안 하신 분 중에 이 사람하고는 내가 꼭 일을 해봐야 되겠다. 여기 들어가신 걸 전제로 이 사람하고 일해봐야 되겠다 해서 그 사람 이름을 쓰세요. 이 사람이 여기에서 같이 일하면 좋겠다 하시는 분 있으면 이름을 쓰세요. 네. 오늘 안 나오셨지만 여기 들어가서 같이 일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 있으면 이름 쓰시라는 거예요. 네. 일 잘할 것 같다 하시는 분 쓰세요. 이 은실선 어디요? 공동판매장? 네, 좋습니다. 또? 네. 어디예요? 다. 민간협력? 공동판매. 공동판매. 민간협력. 자, 또 없으세요? 자, 혹시 협의회는 다른 데 속하더라도 협의회에서 일하시는 것도 가능해 보여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여기 들어갔지만 협의회 일도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없어요? 그러면 한 장을 더 쓰셔서 붙일 수도 있어요. 네, 이쪽에서 누굴 추천하시네요? 네. 뭐, 협의회? 협의회? 네. 아, 네. 없다고? 선배 아니에요? 협의회는 민간 협력적으로 운영이 돼야 돼서 우리 센터에 있는 분을 추천받았고요. 네. 협의회. 네. 원고. 네, 좋습니다. 혹시 제가 이름을 잘 몰라서 그런데요. 여기 계속 나오시던 저기 공예하시는 분도 들어가 있나요? 협의회에 들어가 있어요? 아, 그분이 남자분. 네. 어디 들어가 있어요? 아, 여기 들어가 있군요. 네, 좋습니다. 협의회. 네. 정재현 선생님. 자, 이렇게 됐네요. 네. 판매로. 네. 네. 또 있으세요? 혹시 신병준 선생님은 공무원? 아니면 공무원? 지금 여기 공무원만 있어요? 네, 공무원 있으면 민간 협력이 안 되잖아요. 그죠? 누군가 같이 일을 해주셔야 되는데 혹시 네 또 써주세요. 네, 같이 의견을 내시고 같이 일을 해야죠, 그죠?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하고 났더니 또 있어요? 또 계시면 또 생각이 났다. 이런 사람 같이 일하고 싶다. 아니면 나는 두 군데 들어가야 되겠다. 아니 뭐 나중에 하기 싫다 그럼 빼면 되니까요. 일단 네. 뭐 본인 의사 지금 안 물어본 거라서 네. 난 못해 하면 할 수 없죠. 뭐 어떻게 하겠어. 어디요? 센산. 네.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금 조직이 됐는데요. 하다 보니까 좀 고민이 되는 게 요거 두 개 합칠까요, 말까요? 따로 갈까요? 따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협의회는 협의대로. 아니면 좀 긴밀하게 이 일만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한다. 그 일을, 그러니까 일의 양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일의 양이 많다. 그 역할을 조금 나눠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할 거거든요. 여기에 장을 하나 뽑을 거예요. 각 팀의 장을 뽑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일을 도와줄 수 있는 일종의 총무를 하나 뽑을 거예요. 오늘. 네. 그럼 이제 빼도박도 못하죠.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장을 뽑고 총무를 뽑으면 이것만 고민하시면서 가겠죠. 그죠? 근데 여기에 일종의 협의회 이제 회장 후보가 되는 거죠. 나중에 협의회만 다시 뽑아야 되겠지만 일단 협의회를 준비하는 준비위원장이 될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협의회 회장이 이 일까지 다 끌고 가야 되는 거니까 일의 양에 따라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어떤 그래요? 힘도 더 있을 것 같고, 그죠? 네, 그러면 요거를 네, 합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 조직이 만들어지는 거가 되겠죠. 네, 이렇게 합치고 요거를 이렇게 붙여요. 그러면 중복된 거 빠지고 네, 우리 요순정 선생님도 빠지고 자,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됐어요. 혹시요, 우리 기술센터에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간사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한 분씩. 지금 조직은 세 개가 됐는데 저쪽에 다 있잖아요. 그죠? 네. 다 있어도 저거는 괜찮아요. 어떻게 보면 오늘 안 오셨지만 이인선 선생님이 총괄해도 되겠죠. 한데 이쪽과 이쪽을 조금 행정이 도와줄 분들, 도와줄 걸 좀 연계시키기 위해서 한 분씩 좀 나눠서 들어갔으면 좋겠거든요. 혹시 어떻게 정리할까요? 이름 써주세요. 네. 본인이에요? 아니구나. 또 남을 시키네. 네, 이건 본인이죠? 아니에요? 둘 다 아니에요? 맞죠. 네. 우리 이정원 선생님은 어디로? 공동판매사업단으로. 네, 우리 신병준 선생님은 생산자 쪽으로. 네, 이렇게 해서 공무원도 여러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다 해달라 이러면 안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뭔가 협의하고 이럴 때 행정하고 뭔가 협의를 해야 되겠다. 좀 이런 게 좀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담당자가 이분인 거예요. 그죠? 이분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 되는 거죠. 이 공동판매와 관련해서는 우리 선생님이 담당인 거고 여기 다 우리 공무원들도 들어와 있지만 주로 협의회를 담당하시는 건 이제 이인선 선생님이 협의회를 담당하는 걸로 됐어요. 됐죠? 그래서 여러분 민간 조직하고 행정 조직하고 짝이 지어져서 지금 조직이 새 조직으로 만들어졌어요. 됐죠? 그러면 세 조직별로 모여볼까요? 자, 일단 판매자는 이쪽으로 모이시고 이쪽 생산자는 이쪽으로 판매자가 이쪽으로 협의회가 이쪽으로 이렇게 모여주세요. 네. 생산자, 판매, 생산사업단, 판매사업단, 협의회. 네, 이렇게 됐네요. 네. 지금 조직을 세 개 만들고 있어요. 한숨 돌리시고 네. 생산자, 판매자, 그 다음에 협의회 전체 일에서 뭐 행정하고 협력해서 여러 가지 큰 사업들도 기획하고 이렇게 간다. 협의회요? 네. 성함 하나 써주세요. 네. 그러면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 됐어요? 자, 김영준 선생님은 협의회 쪽으로 갔습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일종 회장과 총무를 뽑아주세요. 나중에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뭐 또 그 안에서 정리해서 하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이 모임을 끌고 갈 사람 뭐 있어야지 돌아가죠. 없으면 안 돌아가니까요. 네, 일단 뽑아주세요. 네, 이 안에서 일단. 아니, 물론. 네, 그렇게 하셔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우리 선생님 성함이 김도현 선생님이었다고 봐요. 네, 그리고 잠깐만요. 선생님 성함이 네. 자, 우리 공동판매장은 성함이 김보경. 자, 총무 성함이 네 원은주. 자, 협의회. 아니, 행정 쪽은 장하면 안 돼요. 네네, 두 분이 알아서 정하세요. 네. 네, 아주 민주적으로 잘 결정하셨어요. 네. 자, 이제 됐죠. 이제 이분들이 총무님은 연락, 그죠? 담당하시고,
총무님, 아, 회장님이 이런 일 이제 우리 모여야 되겠다. 모여서 이런 거 토의해야 되겠다. 총무님하고 상의하시면서 모임을 계속 끌고 가면 돼요. 또 담당하는 공무원들하고 상의하면서 끌고 가시면 돼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지고 사업 계획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이럴 때 아유, 난 힘들어서 못 하겠다. 그럼 또 내부적으로 정리해서 회장 총무 바꿔 대죠. 일 못 하면 또 바뀔 거고요. 그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초기 시작을 여러분들이 회장하고 총무로서 시작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됐죠. 자, 그러면 세계 조직으로 시작하게 됐어요. 그러면 선생님도 네, 한숨 돌리시고. 아, 썼어요? 성함이? 이은실 어디 들어가기? 밤 이은실? 아, 네. 네. 네, 괜찮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잘 됐습니다. 자, 이제부터 그러면 네. 우리 이쪽 생산자 쪽 회장님 잠깐 나오셔서 네, 이렇게 네 앞으로 잘하겠다 소견을 발표하셔야죠. 네. 아주 마이크 가주세요. 아, 저기 녹음해야 된대요. 네? 녹음을 해야 돼서. 네. 아. 인사하시고 성함 말. 안녕하세요, 김대현입니다. 느닷없이 이걸 교육 받다가 이거 또 장을 또 이렇게 허시라고 그러는데. 생산자는 저희 네 개 단체밖에 없어요. 근데 그래서 뭐 어차피 생산자 단체 지금 법인의 회장을 보고 있는데요. 그 코 껴서 여기 교육 나왔어요. 바쁜데. 하여튼 아, 생산품이 좋아야 이제 제품 저 가공도 좋겠고 하여튼 아, 연입이나 연근이나 연 그 1차 산업 생산 하여튼 좋은 제품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판매사업단 회장님. 안녕하세요. 저 아무것도 모르는데 회장을 뽑아주셔서 제가 열심히 하겠는데 많이 도와주시고 우리 판매를 위해서 열심히 같이 노력해서 할 테니까 많이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협의 회장님. 일단 안녕하세요. 뭐 선택의 여지가 없는 입장이라서 선택이 됐고요. 저는 그 협의회라는 어떤 그런 사실 생산인 연에 대해서는 조금은 생소하기 때문에 많은 걸 배워야 되고요. 또 늘 새로운 거에 대한 도전을 가지고 살아왔. 제가 저를 돌아볼 때 그랬던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그 새로운 사업에 새로운 일에 어떤 그 할 일이 생겨서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어요. 저는 부풀어 있고 그래서 좀 더 열심히 할 거고요. 우리 이 협의회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총무 세 분 한꺼번에 앞으로. 네. 뭐 소견까지는 발표 안 하셔도 되지만 이름, 성함 얘기하시고 인사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생산자 총무 진상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잠깐만요. 사진 찍어야 돼. 네, 공동판매사업단 총무 원은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협의 총무 김영주라고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이 회원들은 더 늘려도 상관없어요. 주변에 아시는 분들 같이 사업하자. 또 이 교육에 안 나오셨던 분들도 뭐 활동하시면서 계속 늘려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회장님하고 총무님하고 상의하셔서 회원들은 더 확대하시는 걸로. 하지만 의중이 뚜중이 다 받는 건 아니죠. 그죠? 네. 할 수 있는 사람들 또 열심히 하실 분들로 회원들을 더 확충하는 건 뭐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각 사업단별로 팀별로 사업계획을 잡을 거예요. 보통은 사업계획은 육하원칙으로 잡아요. 그래서 사업계획 잡으려고 그러면 어떡하지? 해가지고 머리가 하나도 안 돌아가요. 이거 뭐 컨설팅하거나 기획해보지 않은 사람은 어렵죠. 근데 컨설팅이나 뭐 이런 거 해본 사람들은 뭐 이렇게 쭉 써내려가지만 일반인들은 잘 못 써내려가요. 그래서 이렇게 칸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빈칸을 채워보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단어만 쓰면 되는 거죠.
이렇게 가지고 일단 계획을 잡아보는 거예요. 그 안에 내용을 채우는 건 사실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토의하시거나 논의하시면 다 채워져요. 그런데 처음에 생각을 잘 못하셔가지고 또 체계적으로 뭔가 정리를 못한다 생각하셔서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것만 채워줘도 아 앞으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정말 모르겠으면 우리 센터에 조금 요청을 해서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그 항목에 대해서는 전문가한테 또 자문을 받으셔도 되잖아요. 뭐 저한테 자문을 받으셔도 되고 그러니까 하여튼 이것만 이걸 좀 채워보는 방식으로 여러분 사업 계획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후는 정해졌죠? 누가 할 거냐? 여러분 사업단 이름 여기 적으시면 돼요. 그죠? 그런 다음에 나머지 6화 원칙에 의하면 무엇을 할 거냐? 그 하는 게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냐? 또 어떻게 할 거냐? 왜 할 거냐? 언제 할 거냐? 이렇게 정리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냥 이걸 단어로 그냥 적으세요. 예를 들면 협의회에서 정기 모임. 누구를 대상으로 할 거냐? 여기 있는 협의회에 들어오는 회원들, 연관련된 사람 모두 어떻게 할 거냐? 뭐 주제를 정해서 매월 강의도 들으면서 뭐 회의를 한다. 그 다음 왜 하느냐? 뭐 연 생산자들의 교류 협력 뭐 이런 거죠. 언제 할 거냐? 월 1회 이렇게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계획이 하나 완성됐잖아요. 그죠? 뭐 우리 학습이면 누구를 대상으로? 그게 생산자이면 뭐 교육 뭐 친환경 어쩌고저쩌고 교육을 하자. 판매자이면 무슨 뭐 마케팅 교육을 하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요거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겠죠. 또는 협의에서 소비자 교육을 할 수도 있죠. 그죠? 그렇게 요걸 변경해 가면서 계속 쓰시면 사업이 계속 알을 까요. 이러면서 사업 계획을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쭉 만들어 내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사업 계획을 한번 짜보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죠? 네. 그래서 요거를 오늘 작성해서 저를 주시면 제가 조금 더 검토하고 제가 다시 피드백을 할게요. 그러면 다음 주에 이걸 발표하시는 거예요. 다음 주가 수료식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걸 발표하시는 거예요. 그 발표 어렵지 않아요. 그 발표 뭐 PPT로 다시 만들어 오라는 거 아니고 이 큰 종이에 다시 써갖고 오시면 돼요. 저하고 메일 갖고 주고받으신 다음에 그 내용을 와서 PPT로 발표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러다가 또 아이디어가 생기면 덧붙이시고 이러면서 하시면 됩니다. 뭐 회장님 발표해도 되고 총무님이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걸 오늘 조금 해보고 초안을 해보고 우리는 사람들 더 모아가지고 한 번 더 논의해야 되겠다. 그럼 어디 막걸리집에서 한번 모이자. 찻집에서 한번 모이자 해가지고 조금 더 논의하신 다음에 작성해 오셔도 좋아요. 여하튼 그거를 뭐 한 다음 주 주말 아니면 월요일 정도까지 저한테 보내주시면 그러면 제가 조금 더 빨간 펜을 하고 그런 다음에 그걸 발표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안 보내주시면 빨간 펜 없이 가는 거죠. 네. 그건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기회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를 백지가 있나요? A4 용지? 전지밖에 없어요. 조금 쓰기가 이면지도 있어요? 이면지인가요? 네네네. 이면지를 한 두 장 드릴 테니까 요 표를 완성시키시는 거예요. 지금 논의 먼저 일단 시작하시고요. 꼭 많은 사업을 만드실 필요는 없어요. 사업 개수가 많다고 해서 일을 잘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게 사업 계획을 하지만 다음 주에 발표하시고 나면 중점 사업 몇 개는 다시 정할 거예요. 이건 꼭 하자. 올해 안에 꼭 하자 하는 거 한 두 개, 하나, 두 개 정도만 정할 거예요. 그걸 향해서 올해 제가 해볼 땐 올해 하반기에 그것만 잘하셔도 많은 걸 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사업 계획은 잡으시고 그다음에 다음 주에 다른 팀이 하시는 일들을 좀 보면서 저 팀하고도 보조를 맞추려면 우리가 이런 일 해야 되겠다. 그런 사업 위주로 한 개나 두 개의 중점 사업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논의 시작하시고 이면지 오시면 요 표를 만들어서 일단 채워주세요.